가지가 떨어져서 말랐는 거를 물에 담가 놨다가 지금 질석에다가 삽목을 할 겁니다. 삽목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칼을 소독솜으로 닦아주세요. 닦아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요런 거다 떼세요. 자, 이렇게 떼면 돼요. 떼가지고 나서 이제 삽목을 할 거예요. 그냥 바로 하면 어차피 얘들 그냥 하면 안에서 썩어요.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떼는 작업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죠? 뿌리가 났는 게. 이게 뿌리가 보통 어디서 나오냐? 지금 여기서 지금 뿌리가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요? 여기 지금 뿌리가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요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요렇게 만약에 자를 수 없다. 나는 이거 자르는 거 도저히 자신 없다. 그럼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는 거 저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얘들을 한칸한 칸씩 잘라주세요. 그러면 돼요. 쉬워요. 자, 한칸한 칸씩 잘라볼게요. 자, 자르고 한칸한 칸씩 이렇게 잘라나가는 거예요. 한칸한 칸씩. 그리고 또 이렇게 한칸한 칸씩. 나는 자신 없다. 그러면 다 편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칸한 칸씩. 이해되시죠? 나는 도저히 이 마디를 잘라낼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마디 살려서 이렇게 마디 살려서 한 칸. 이렇게가 심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요 부분 지금 제가 손톱이 긴건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옷에 계속 식물을 만지니까 손톱으로 마음이 바빠서 자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는 게 편해요. 지금 뿌리가 나오는 게 보이죠? 요렇게 해서 바로 심을 겁니다. 요래 하면 편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런 거를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칼로 하려고 하면 한참 뭐 가위로나 칼로 하려고 하면 변명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손톱으로 하면 되게 편해요. 빨리 되고. 그래서 손톱이 조금 길게 이렇게 손톱으로 톡톡톡 띄면 되거든요. 쉽죠? 잎은 최대한 적게 남기세요. 띄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꽃대 있잖아요. 꽃대, 이거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랐어요. 여기도 잘라주세요. 이 정도만 남겨서
자, 산모 갈 겁니다. 구멍 뚫은 소주컵입니다. 여기다가 질석을 담을 겁니다. 질석을 요렇게 질석부터 담아놓고 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요 정도 담으면 돼. 뭐 나중에 담아보고 적다 그러면 또 담아. 이렇게 해서 이제 꽂으면 됩니다. 핀셋으로. 여기 보시면 공중 뿌리가 보일 겁니다. 뿌리가 보이죠? 여기 뿌리 보이죠?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꼭 넣어주면 됩니다. 또 뭐, 특이하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또한개더 꼽아 볼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기대고 이 경우에는 야가 좀 크잖아요. 이렇게 기대듯이 그냥 질석을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됐죠? 물을 줄때 여기에 이렇게 해서 물이 밖으로 나오도록 주셔야 돼요. 보시면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흠뻑 주세요. 물을 흠뻑 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물을 유지하세요. 이게 초화류이기 때문에 풀이잖아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물을 유지해야 돼요. 자박하게 밑에 살짝 데일 만큼. 그렇다고 해서 많이 유지하게 되면 또 썩더라고요. 해봤어요. 카랑코에는 잎이 두껍잖아요. 제가 요거는 요렇게 유지를 하고요. 카랑코에는 잎이 두껍잖아요. 이게 질석이 할 경우에는 물을 살짝만 유지할 정도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요. 얘는 초화루가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물을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할때 이게 하면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보이죠? 나온 거 보이죠? 이게 뿌리가 나고 초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물을 많이 안 줘요. 거의 잊을랑 말랑 거의 뭐 바삭바삭할 정도로 유지를 해요.